안녕하세요, 춘배예요. 얼마 전에 미샤 아이섀도우가 2 플러스 1으로 풀렸더라고요. 근데 미샤 아이섀도우가 진짜 기능이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가성비 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아이섀도우를 한번 세보니까 그래도 10개 넘게 나오더라고요. 새로 산거 포함해서. 그래서 미샤 아이섀도우 발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두개 사서 하나 받은 거죠. 처음에 까볼 거는 코코아 머랭. 일부러 이거 한번 까보려고 안 쓰고 있었거든요. 코코아 머랭 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벌룬 드레스. 자, 발색은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뷰티 헌트. 미샤 모던 섀도우 이탈 프리즘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홀리데이 에디션도 있고, 모던 섀도우도 있고, 트리플 섀도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색을 해보려고요. 제가 쟁여놓은 게두 개가 있어요. 이게 레이스 셔링. 레이스 셔링인데요. 이거는 섀도우로 쓰기보다 그냥 하이라이터로 더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좀 요철 부각도 안 되고, 이거는 섀도우라기보다는 정말 하이라이트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탈 프리즘 섀도우 살때 삐아 것도 샀었거든요. 삐아도 한번 곁들이로 해보려고 해요. 삐아의 주얼 섀도우 꿀물 바다. 제가 반짝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삐아에서는 반짝이만 샀어요. 삐아의 눈물 바다. 그리고 삐아의 보물 바다. 이거 진짜 색 이쁠 것 같아요.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팔이 두껍기 때문에 발색할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제 친구랑 우정 타투 한 것입니다. 레이스 셔링을 먼저 발색을 해볼게요. 광이 반짝반짝하죠? 바닐라 슈가. 이거는 눈 밑에 바르거나 눈 앞머리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아까 그보다, 아까 레이스 셔링보다 더 반짝이는 느낌이죠? 2017년도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1번, 블러드문. 반짝반짝하게 펄이 들어가 있고 색감이 진짜 이뻐요. 이거는 눈끝에 포인트 줘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어리비즈. 페어리비즈는 당시에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골드인데 발색이 분홍색으로 발색이 돼요. 진짜 이뻐요, 이거.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이거는 벌룬 드레스. 이번에 산 거죠. 오, 이거 저는 톤그로라서 그냥 아무거나 다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 웜톤이신 분들 바르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트탑. 이거는 진짜 찐 핑크예요. 근데 저 약간 이런 것도 눈에 딱 바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쿨톤 분들 살짝 포인트 주면 이쁠 것 같아요. 분홍색. 이거는 모던 섀도우인데, 라넌큘러스. 라넌큘러스 꽃 진짜 예쁜데, 그꽃 따서 했나봐요.
펄이 1도 없고요. 저는 원래 이거 산 목적이 블러셔로 쓰려고 샀어요. 여름에 쓰면 진짜 이쁠 것 같은 색이에요. 형광주황. 이거는 글램슈트. 생각보다 발색이 많이 진하진 않죠. 그냥 눈 밑에 이거 바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산 코코아 머랭. 약간 쉬머펄? 쉬머펄 있어요. 이거는 눈 뒤트임 할 때 그 뒤쪽에다 발라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뷰티 헌트. 제가 약간 딥한 색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은 슈팅 골드. 솔직히 이런 섀도우 그냥 바르고 나가면 적당히 음영감 있으면서 반짝반짝 빛나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섀도우 라일락 시티입니다. 이렇게 색이 나뉘죠. 눈화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바탕화면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산 삐아의 반짝이들 얼마나 반짝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눈물바다. 약간 습식 같고요. 몽글몽글한 질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손으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쁜데 가루 날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꿀물바다. 꿀물바다 한번 발색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바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쁘긴 예쁜데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브러쉬로도 이 밀착력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펄이 워낙 굵어서. 그 다음 봄을 마지막으로 보물바다입니다. 이렇게 꾹꾹 찍어가면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르다 보면 몽글몽글해요. 아이고, 얘는 발색도 균일하게 안 됐네. 톡톡 쳐가면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펄은 엄청나요. 진짜 반짝반짝. 자, 그러면 1, 2, 3위를 한번 정해봐야겠죠? 왜냐하면 많은 섀도우 중에 그래도 제 맘속에 1, 2, 3등을 한번 정해보고 싶어서 1, 2, 3등을 한번 정해봤어요. 1등은 이 글램슈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냥 출근할 때, 지금은 비록 취준생이지만 출근할 때 그냥 이것만 눈화장 눈에다 눈꺼풀에다 이것만 대충 쓱쓱 발라도 되게 화장한 티 나고 약간 좀 음영같이 돼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글램슈트가 1위고요. 2위는 바닐라 슈가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눈 밑에 발라주면 되게 예뻐요. 눈 밑이랑 눈 앞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눈 밑에 애교살로 하기에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대신 저는 피부가 21호거든요. 21호이신 분들한테는 동동 뜨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23호
25나 그 정도 되시면 입상어보다 조금 더 위이신 분들은 조금 동동 뜰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애교살 만들고 앞머리가 확 튀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섀도우여가지고 이걸 2위로 했고요. 3위는 사실 제가 이 페어리비즈를 뽑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그런 날 있죠. 되게 화려하게 화장하고 싶은 날, 오늘 좀 투머치해도 되는 날, 밤에 놀러가는 날, 약간 이런 날에 이거를 쓰면 진짜 화장을 조금 빡세게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나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한 티가 안 나 막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섀도우를 바르면 정말 화려한 화장의 진수를 보여줄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빛깔 자체가 진짜 여러 빛깔로 빛나기 때문에 얘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눈 밑에 바르기도 예쁘고 그리고 눈 위, 밑에 다 바르고 좀 끝에 한 번 더 발라주면 되게 이쁘게 눈화장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2017년 홀리데이 컬렉션이라서 지금도 미샵 매장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안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3등으로 하고 싶었지만 공동 3등으로 뽑은 거는 이 모던 섀도우 라논큘러스예요. 이 라논큘러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볼터치로 했을 때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번 볼터치를 오늘은 볼터치를 안 했거든요. 볼터치를 해볼게요, 이걸.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원래는 브러쉬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색은 아싸리 나 오늘 볼터치 진짜 빡세게 한 게 내 화장의 컨셉이다 이럴 때 하기 되게 좋아요. 되게 예쁘죠? 이 색 자체가 볼터치로 했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좀 백화점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색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한쪽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발랄의 끝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를 정말 추천드려요. 좀 팝한 느낌이어서 특히나 여름에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샤 섀도우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정말 상품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샌가부터 외국에 나가서 화장품을 안 산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옛날에 놀러 갔을 때는 화장품도 사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화장품을 사올 일이 없어요. 괜히 가방만 무거워지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올 이유가 없더라고요. 미샤는 특히 그리고 할인이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잘만 타이밍 잡으면 깔별로 사실 쟁이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미샤 섀도우를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볼터치로 써도 되게 예뻐요. 제가 아직 화장품 발색하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완벽한 발색과 완벽하게 뭔가 컬러 색감을 설명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차마 해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만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